이제 제가 최근에 또 여러분들 또 주스 7만 아크 형님을 또 제가 템진단을 해드렸는데 이제 또 매운맛으로 또 제가 뭐 지금 냉철하게 또 그때 템진단 한번 해드렸는데 그걸 보고 또 감명받으신 또 초고스펙이 되고 싶어 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이제 맡겨주셔가지고 오늘 또 회초리 들고 또 빡세게 또 템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오로라 써보세요. 3년 전에 겉마테라버니 그때 메이플 한창 핫하실 때 접으셨다가 3개월 전에 복귀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레벨도 지금 좀 낮으시고 252레벨이신데 아니 252레벨인데 주스탯이 67,000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릎도 지금 67층이시고 이분 지금 포텐셜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미쳤어요. 이분을 만약에 지금 템셋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갈고 닦으면은 주스탯 8만은 그냥 가실 분이에요. 레벨 252에 해방도 안 해서 완전 지금 아직 그 리맨도 안 갔어. 근데 지금 67,000에 무릎 67이야. 우리 본주님이 목표가 약간 그것이래. 목표가 시드링에 블랙하트 끼고 주스탯 7만이 되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 뜻은요, 주스탯 8만 가겠다는 소리예요. 예, 주스탯 8만이 목표란 소리예요. 야, 지금 딱 보니까 템창 보니까 이거 아케인의 몽베르 지금 고글 루커마 마기단 다 있어요. 지금 치를 못 쓰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일단 템좀 볼게요 일단은. 예. 아, 오케이 됐어요. 견적 딱 나왔어요. 견적 딱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봤는데 지금 이 형님 제가 봤을 때는 템셋 꽤 괜찮아요. 이 형님 템셋이 꽤 괜찮아. 자, 놀팔 무르딩 373포에 242. 이게 만약에 가일링으로 인해 떡락 전에 샀다 그러면은 손해고요. 가일링 때문에 떡락하고 나서 샀다 그럼 가성비 인정.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건 형님? 최근에 구매하셨어요? 최근에 구매했으면 인정. 최근에 구매했으니까 엄청 떡락하고 사셨네. 자, 이벤트링. 이벤트링 이 정도 가세요, 형님. 이벤트링 이 정도면 돼요. 그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연교불에 무리하지 마세요. 자, 마이스터링. 33% 711 되겠습니다. 작은 아직 푸악공작이고요. 네, 33% 711. 자, 가일링. 아! 형님, 가일링 이거 좀 실수하셨는데요? 가일링 좀 급하게 맞추셨는데, 이거 가일링 이거 왜? 이거 형님, 이거 아닌데요, 이거? 가일링은요, 연교불이잖아. 이것도 치르기예요, 사실상. 물론 가일링은 가성비가 되게 좋죠. 가성비도 좋고, 효율도 되게 좋기 때문에, 웬만한 한 6만대 분들도 22성 가일링 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치르과는 다르게. 하지만, 가일링은 한번 끼면 끝이야. 그리고 형님, 8만 가신다며요. 8만 가신다면서. 이거 가일링 이거 지금. 이게 만약에 에디를 이거 쓰실 거였으면은 윗잠이 33이셨어야 됐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나아요, 형님. 에? 33%에 74 이런 게 훨씬 낫다니까? 아,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내가 에디 멸망전하다가 잔뜰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거는 아예 지금 형님 가일링은 발전 가능성이 제로예요. 성장이 멈췄어. 형님 거 가일링에서 33.75 간다 해도요. 사실상 스펙 상승량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일링 33.75 가지 마시고 제가 왜 가일링을 끝까지 존버했겠습니까? 이런 이 꼴 난다니까. 이거 지금 에디도 못 돌리고 윗잠도 못 돌리는 상황이라 성장이 멈췄어 얘는. 그 가일링 이거 상당히 에러예요 형님. 이거 진짜 제가 저번에 7만 계정 템진단 할때 회초리를 들었던 이유가 그분은 뚜렷한 목표가 없으셨어. 그냥 스펙업 되는 대로 약간 그런 느낌이셨거든. 그런 분들이 고근을 일찍 맞추고 너무 이쁜 템을 급하게 맞춰버리면 그거에 또 눈이 맞춰져가지고 나는 그냥 보스만 다 깔끔하게 돌고 싶었는데 아니 이거 고금 보니까 슈발 나는 8만급 가야 될것 같은데 하면서 현질 또 하고 안 되겠는데 이거 나 커플링 가야겠는데 약간 이렇게 된다고 계속 끝도 없이 불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형님은 이제 주스텝 8만으로 목표를 잡으셨으니까 못 바꿔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다른 부위에서 메꾸면 되는 거야. 다른 부위에서 메꾸면 되는 거예요. 95에 5%면 준수합니다. 95에 5% 준수합니다. 좋아요. 예. 뭐야? 착 뭐야? 아니 착 뭐야? 착 개좋은데? 힘 18에 0236 풀 완작 06힘 3. 그리고 잠재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좋아. 고근이 많이 깔끔한데? 추억도 괜찮고. 1299751이면 장만 직접 하셨고 1299751 사오셨다. 오, 일단 좋아요.
나쁘진 않긴 하면서도 뭔가 조금 뭔가 좀 과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일단은 뭐 예, 주스 8만 가신다 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쯤은 뭐 저는 뭐 예,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 오케이 일단 이거 인정. 예. 이게 왜냐면은 더 건드릴 데가 없잖아. 돈이 더 빠져나갈 데가 아예 없잖아. 그러면 일단 이득인 거야 치료금. 자 도미 92.5% 12.97% 이거 뭐 바꾸면 돼요 형님. 예, 이거 바꾸면 되는 거고요. 매물 존버 하시고 이런 거는. 예. 몽벨은 직장하셨대요. 몽벨은 직장하셨대. 예, 매물이 너무 없어서 직장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22성까지 다 합쳐서 200만원밖에 안 쓰셨다고요? 이거 다 합쳐서 200만원 썼다고요? 별이랑 잠재 다 합쳐서요? 이게 지금 몽벨이 지금 시가로 한 300만원 좀 근처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이득 보셨는데 형님이 지금 실수하신 게 여기서 직작이 잘 됐잖아? 나중에 이거 한다니까. 이게 직작을 애초에 맛을 보면 안 돼. 직작의 그 쓴맛만 봐야 직작을 안 하게 되는데 이 형님 지금 직작의 단맛을 보셨어요 지금. 근데 직작의 단맛은 봤는데 그렇다고 템이 막 와 이거 진짜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죠? 나중에 이런 이때의 느낌을 살리면서 직작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직작하시면 안 돼요. 치륵 직작하였다가 날아가는 사람 진짜 한두 명 봅니까? 진짜 절대 안 돼요. 이거 진짜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형님이 칭찬할 게 이런 카루타가 여러분들 이런 잠재는 진짜 이거는 아싸리 그냥 놀금을 직작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치 이런 거 진짜 잘 가보죠. 이건 이런 게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상이 너무 좋아요. 바지는 뭐 이런 교가 부위는 있잖아요. 언제든지 나중에 팔고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이 크게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 형님이 치륵이 30% 둘둘인 건 조금 아깝긴 한데 12997호는 얘기가 달라요. 요즘에 추업 전승도 생겼겠다. 최근에 33% 열풍이 불었거든요. 33% 무지성으로 사고 그냥 추업 전승 박는 메타가 돼버렸거든. 33%가 정답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33% 사서 에디 돌리는데 에디가 돈이 더 들어요 님들아. 주스테 8만원 초중반 노리시는 분들은 굳이 33% 아니어도 돼요. 33%에 괜히 환상 갖지 마세요. 가성비 안 좋습니다 33% 여러분들. 루컴마도 30% 751이면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요 치륵은 되게 잘 맞추셨네. 근데 이게 좀 아쉽긴 해. 왜냐면요 치륵은 4셋이 좋아. 왜냐면은 주스테 8만은 놀시 메커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고근으로 5셋을 가게 된 뭐가 문제냐면요 형님 지금 블랙하트 캠 치륵 6셋이야. 애초에 곡은 안 맞추고 놀시비 메커를 쓰면 블랙하트 5셋이었잖아. 그랬으면 애초에 욕심이 안 생기거든? 애매하게 지금 치력 한 셋이 남아가지고 18성 고궁? 커플링? 이 생각이 든다니까? 형님 고궁 가신다고요? 형님 그 맞는 판단일까요? 고궁 괜찮으시겠어요? 그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형님이 지금 실수하신 게 고급 맞춰가지고 괜히 지금 치력 7셋 생각하게 됐잖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 같아도 이거 근데 말릴 수가 없어. 내가 뭐 조언한다고 해서 말릴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미 고근을 껴서 7억 6셋이 됐기 때문에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나 같아도 스발 이건 7셋 못 참아. 이거는 이 형님이 지금 템셋이 좋아. 잠깐만 지금 7억 얘기하다가 지금 딴 길로 샜다. 나 지금 아까 견적 나왔다고 한 이유가 왜 그랬냐면 형님 지금 아케인이 형님 이거 지금 이거 아케인 어디서 가져오신 거죠? 직장 아니시죠? 형님 이거 아케인 직장이시면 진짜 회초리 진짜 세게 갑니다. 이거 아케인 싹 다 팔고 새로 가져오셔야 돼요. 통구매 하셨으면 뭐 그렇게까지 할 말은 없는데 아무리 형님 통구매로 가져오신다 해도 이 정도 클래스의 아케인이면요 나중에 안 팔려요. 보통은 4세 통판매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형님 이런 거. 지금 이거 신발 잠재만 보면 뭔가 오래 써도 될 것 같죠? 오래 써도 될 것 같으니까 뭐 여기다가 검압을 막 짤짤이 받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왜 앱솔이 인기가 많겠어요? 깔끔한 아케인이 나올 때까지 존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앱솔이에요. 앱솔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하나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아케인은 그게 안 돼. 뭐 나중에 리프트 때 뭐 가져오신다거나. 근데 이 형님 존버 형님 맞다. 그러네 형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형님 지금 아직 해방을 못하셨네. 형님 메이플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레벨 252시고 뭐 겁마 먹자 받는다고 해도 해방까지는 제가 봤을 땐 8개월은 남으셨어요 최소.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 메이플 진짜 시작은 언제부터다? 최종 해방 하고 나서부터 진짜 시작이다. 한 메이플 한 9개월 정도 바라보시고 조금 천천히 롱런 좀 막 길게 보셔야 돼요. 형님 너무 급하게 맞추시면은 현타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형님처럼 급하게 맞추시는 분들 해방하기도 전에 접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또 해방 런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 걸 보기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고근도 꼈잖아요. 지금 형님 고근 끼고 거궁도 생각하신다면서 지금 해방 런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매몰 비용이 지금 현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간지 아시죠 지금? 예? 거궁을 맞추시면 지금 거궁을 급하게 맞추실 바에는 차라리 요즘 스칼릴링이 가을링 때문에 진짜 인식이 개나락을 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링이 진짜 뻥이 아니라 400만원에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8개월 동안 7X7셋을 스링으로 갑시다. 예, 나쁘지 않아요. 600, 700만원짜리 스링 안 돼. 4,500짜리 스링 말씀드리는 거 저는. 아무리 교과여도 내가 600에 샀다가 나중에 450에 팔게 되면은 결국 그 150만원은 7억에 박은 돈이 돼버리는 거.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아 형님! 어 이거 아, 잠깐만! 해방 전까지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고 이거를? 아니 이 형님은 그러면은 건대리 형님 이거 너무 천사신데? 아니 이거를 해방 전까지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는데요 이걸? 형님 진짜 거공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아니면 사시면 안 돼. 진짜 길게 보셔야 돼. 진짜 길게 보시고 해방까지 봅시다 형님. 자꾸 돈으로 막 해결하려 하면은 자꾸 지르게 된다니까. 탭에 얼마를 박았는데 지금 옆에 지금 주스텍 6만대 해방 유저보다 왜 딜이 안 나오고 보스 딜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자꾸 현질하게 되니까요. 아, 이러시면 안 돼. 참을 줄 아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메이플 하시면서. 예?